여보세요? 네. 네, 반갑습니다. 한국형 매트입니다. 네, 네.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LG전자 네. 14만 원에 30%. 14만 원에 30%예요. 네. 자, 지금 14만 원이면 역시 오래된 종목이군요. 네. 아주 오래됐네요. 2년이 2년 넘었어요? 2년 정도 된 거예요? 네, 2년 됐어요, 2년. 그 전에 혹시 추가 매수는 안 하셨나요? 한 번도? 안 했어요. 아니, 요즘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네. 유상증자인가, 뭐, 그게 나와가지고. 네, LG디스플레이 유상증자 참여한다는 소식이 있죠. 그죠? 네네네. 근데 유상증자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. 근데 LG디스플레이도 그동안 이제 적자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LG전자는 당연히 그 위에 회사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거거든요. 근데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? LG전자가? 올랐나요? 떨어졌나요? 오늘 올라오고 있죠. 조금 네. 이상하게, 그 전에 좀 떨어졌다가 이상하게도 올라오죠. 근데 예. 예전에요, 혹시 CGV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? 네, CJCGV. 알고는 네. 있죠.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잖아요. 그죠? 예.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또 오르기도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네.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보다는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, 그리고 나서 CJ라는 회사를 잠깐 보면은, CJ는 이제 그 위에 상위 회사잖아요. 그죠? 이 네. 회사도 역시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던 회사인데,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이제 사실 제가 볼때 유상증자를 애매하게 해서 했다가 또좀 있다가 또 했다가 좀 있다가 또 했다가 이러면 좀 문제가 돼요. 근데 차라리 네.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했다는 건한 번에 끝내겠다는 거거든요. 지금 안 좋은 시기에.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그죠?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LG전자 네.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거 많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. 지나갈 만한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당장 이제 1월 달에는 국제 가전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. 예. 들어보셨죠? CES라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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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가장 많이 주목받는 그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국내에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LG전자가 있죠. 그리고 LG전자 쪽의 경우에는 이제 뭐 TV 부분이 사실은 가장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또 신제품 출시 효과가 또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제 1월부터 해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굳이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면 단가도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. 만약에 10% 정도 더 한다고 해서 뭔가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예, 제가 LG전자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서. 맞아요. 처음에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사면은 항상 문제가 돼요. 지난번에도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왔을 때안 팔았잖아요. 이런 자리에 예, 왔을 때 13만 원 팔아야, 올라왔는데. 맞아요. 그때 후회하죠. 그러니까 네. 다음에 그렇게 올라와서 12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상황을 봐서 이 종목은 정리하고 나오셔야 될수 있어요. 그러니까, 지금 자리에서 그냥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, 12만 원 부근에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거 조금 더 봐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. 그러니까 요거는 네. 12만 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